정다경 씨가 미스트롯 특집 때 나오고 두 번째 출연입니다. 예, 박수로 우리가 환영합니다. 네, 잃어버린 첫사랑도 있네. 정답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행사를 많이 했었고요. 예, 예, 예. 또 최근에는 미스트롯 이후로 첫 싱글 앨범을 지금 조영수 작곡가님께서 그래요? 준비 중입니다. 아니 어떤 노래일지 기대가 너무 되는데요. 이게 제목이 가라 그래. 가라 그래. 가라 그래. 가라 그래. 세다. 가라 그래. 약간 트로트 느낌보다는 약간 유로 댄스와 약간 좀 한국적인 느낌이 좀 섞인. 기대되네. 네, 대한 외국인에서 최초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영광이에요. 와요, 최초를 좋아하시니까. 그래. 무반주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범명이 인정하면 끝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많은 분들 앞에서 부르는 게 처음이라서. 처음이죠, 지금. 왜냐면 공개가 안 됐으니까. 네. 그래도 우리 박수를 한번. 가라 그래. 네. 가라 그래. 갑니다. 가라 그래, 가라 그래, 그딴 사랑 같은 거. 가라 그래, 다 잊어줄 테니까. 울기는 싫어, 까지 가라 그래. 차라리, 차라리 가라 그래. 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깔끔하네. 조영수 씨는 히트곡 메이커니까 뭐 곡은 정말 뭐 더할 나위 없고 그다음에 다경 씨의 창법이 팍팍 꽂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 이거 그 고음도 좋고 아유 무조건이야 무조건. 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